최근 서울에서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과 이동권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설에만 가두지 말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탈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말하는 탈시설의 필요성,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올해 43살의 이순아 씨.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시설에서 나와 한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감이 높다고 합니다. 시설 안에서는 정해진 곳에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할수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리고 탈시설을 하고 나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시설에 갇혀 정해진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탈시설의 필요성입니다. 혼자 있어도 좋고 조용해도 좋고 하고 싶은 거뭐 얘기하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사서 좋은데요.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도 안전하게 살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장애인이 점차 시설을 나와 살게 하는 방향입니다. 많은 선진국이 채택했고 한국에도 인권위와 유엔이 권고한 방향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리 갇혀서 그렇게 살라고 태어나고 사람이 된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그몸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셔야지요. 살수 있게 예산도 반영하고 활동보조 제도화도 더좀더 단단하게 만들고. 현재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한 대구 지역 장애인은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모두 130명 정도. 전체 시설 입소자 1,500명 가운데 10%에도 못 미칩니다. 장애인들은 대구시의 모든 장애인들이 탈시설 여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해줄 것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 그리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주택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